풀내음과 꽃향기를 맡으며 정원을 걷고 나만의 화분을 만들면 얼마나 즐겁고 마음이 안정될까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에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긋불긋 가을옷을 입은 나무와 아름답게 꽃이 핀 정원을 걷는 시민들. 화분에 흙을 담고 돌멩이들을 쌓아 나갑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반디 농장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힐링을 만끽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날씬하게 나왔어요.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흙을, 보드라운 흙을 손으로 이렇게 진짜 열 손가락을 쫙 펴서 누를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와 자아존중감 등을 측정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이 주는 에너지와 생기로움을 느껴봅니다. 커다란 화분 속에 식물을 이리저리 배치하며 나만의 화분을 만듭니다. 어두울 때 빛나는 반딧불처럼 밝게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팻말의 문구를 적어갑니다. 직장인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는 관계 갈등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입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다양한 그 치유농업 서비스를 받으시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더 많은 시민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